안전이! 안전이! 족구의 제일 원칙이다! 족구 가족! 파이팅! 안녕하세요, 전성부 프로님. 김 프로. 지금 혹시 좀 급한 거 아니면 다음 얘기하자. 쏘리. 다음 주 족구 투표로 왔네. 참석. 참석합니다. 참석. 돈이. 아까 전에 미안,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하이테크 혁신팀의 전성적 프로입니다. 동호회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족구 가족은 평택 단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 중에서 족구를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남남 노소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투표는 뭐예요? 차주에 족구 활동할 분들 대상으로 참석 여부 투표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8명이 돼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8명이 됐다. 김프로, 족구하러 가자! 가자! 안전이! 안전이! 족구의 제일 원칙이다! 족구의 제일 원칙이다! 파이팅! 이현민 프로님과 식사하는 도중에 족구 좋아하냐고 하셔서 족구 좋아한다고 해서 이 족구 동호회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죠. 즐기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제가 웃는 것도 좋아하고 뛰어다니거나 공을 차는 것도 좋아해서 다른 프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그저 즐기고 싶습니다. 우승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 보고 당연히 우승이죠. 꼭 뭐 우승을 해서 저 역시도 좀 뭐 편안한 밤을 좀 뭐 보내려고 합니다. 큰 이유는
단합입니다.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단합으로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서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쉽게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누구나 다 족구만 좋아하시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평택 족구동호회 족구가족은 항상 모든 평택에서 족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열려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 시간 되실 때 나와가지고 즐겁게 족구 차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저희가 안 다치고 즐겁게 족구하는 게 제일 큰 이제 바람이고요. 스트레스 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회사에 가서는 좀 더 업무에 좀 더 몰입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호회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족구가족 활동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 화이팅! 족구가족 화이팅!